얘 겁나? 뭐가 겁나? 오케이. 자, 재현이가 복화 2회 20이네요.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오케이,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My school life. My school life. 오케이, 그래서 지현이의 스쿨 라이프가 마음에 들어요? 좋죠. 저 얘도 보니까 이제 8개 문장이 나오는데 8개 문장의 시작이 다 똑같아. 제가 보겠습니다. 응? I like to read. I like to read. 오케이. 여기 누가다만 읽어주세요. 누가, 내가 다 좋아한다니까 똑같이 이게 누가다라고 합니다. 영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중에 뭐 주어니 동사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별로 마음에 안 와갖고 선생님이 누가다라고 별명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다를 읽어주세요. I like. 누가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뭐뭐? 비동사. 비동사. 하다시. 하다시라서 두가 수, 하다시면 다시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두가 숨어 있거나 또는 더즈가 숨어 있거나 또는 과거에 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할 땐 디드가 숨어 있는 경우. 세 번째. 양념씨, 뭐뭐 기억납니까?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Will, 뭐뭐 할수 있다. Can,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뭐뭐 할지도 모른다. 또는 뭐뭐 해도 된다. 이런 애들 양념씨고. 그럼 이 중에서 지금은 뭐예요? 1, 2, 3 중에. 하다시면 do, does, did 중에서 뭐예요? 그죠. 됐습니까? like의 뜻이 뭐기 때문에 다 이런 일이라는 거다. like의 뜻이 좋아하다, 하다시죠. 됐습니까? 자, 근데 내가 궁금한 게또 있어. read의 뜻이 뭐던가요? 읽다. 그럼 이거 무슨 시야? 하다시죠. 자,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나는 읽다를 좋아한다 라고 얘기합니까? 읽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러면 읽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뭐로 바꿔줘야 된다? 읽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가만 보니까 뭐뭐 하다라는 말을 뭐뭐 하는 것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바로 뭔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시 앞에다가 뭐를 쓰면? 아, 그렇죠. 하다시 우리 비동사죠. 하다시 앞에 뭐를 쓰면? to를 쓰면 무슨 뜻이 될수 있다? 원래 뭐뭐 하다라는 뜻이었는데 read, 읽다, to read, 읽는 것. 그러면 읽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묻는 말로 바꾸면 얘는 이 부분은 너는 좋아하니가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읽는 것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그렇죠. 무엇을 좋아하니? 라는 말이죠. 선생님이 전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라 그런 적이 있어. 자, read는 무슨 시였는데, 읽는 것은 무슨 시로 바뀌어버렸어? 아, 그래요? 이건 무엇이니? 볼펜 무슨 시야?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뭐뭐 하다 나 보라 그랬다 분명히 너랑 같은 거야 지금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to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읽는 것은 무엇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하다시 앞에 to를 붙였더니 무슨 시로 바뀌고 있어? 이름 시로 바뀐다고요. 이건 또 암만 길어봤자도 할수 있어. 이거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될까?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I like it 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자, 그럼 지금 하는 말을 정리하면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다시가 무엇 읽는 것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시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시로 바뀔 수도 있고 앞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된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너는 좋아하니 무엇을 우리말스럽게 하면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나는 읽는 것을 좋아한다 난 독서를 좋아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그렇지 What? 무엇을 너는 좋아하니? Do you like? 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자 근데 하다시 앞에 to가 붙어 있는 건 조금 골치 아픕니다 뭐가 골치 아프냐 이제 지현이는 자 I like to read에서 to read의 뜻은 이 뜻밖에 안 돼. 근데 사실 자 지현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I like to read 할 때 to read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난 이 뜻이라고 가르쳐 줄 수가 있어. 근데 지현이가 선생님 to read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뜻을 몇 개 가르쳐 줄 수밖에 없다? 네 개를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 왜? 네가 문장 속에 넣어서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지현이는 to read의 네 가지 뜻을 선생님이 이제 반복해서 얘기할 거니까 기억해야 돼. 자, to read는 지금처럼 무슨 뜻이 될 수도 있고 이면 하다시가 무슨 시 된 거다? 이런 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뜻이 될 수도 있느냐? 읽기 위하여 됐습니까? 자, 이거 다 하고 나서 좀 이따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물어볼 거야. 읽기 위하여가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지 생각해. 그 다음에 세 번째 뜻 비슷해 보이는데 달라. 2번하고 3번하고 비슷해 보이는 달라. 읽기 위한 맞습니까? 읽는 것 읽기 위하여 읽기 위한 그 다음 네 번째 뜻은 읽어서 됐습니까? 이걸 앞으로 선생님이 뭐라고 자꾸 얘기할 거냐. 자 모든 하다시 대장이 누구야? 모든 하다시 대장은 하다란 뜻을 가진 그래서 to do의 네 가지 뜻을 얘기하라고 얘기할 거야 너한테 그러면 to do의 뜻은 do는 하다인데 to do는 하는 것 또 뭐? 하기 위하여 세 번째 하기 위한 뭐뭐 하기 위한 네 번째 뭐뭐 해서 됐습니까? 네. 하는 것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해서 자 아까 전에 하는 것은 하다시가 무엇 됐다 했죠 하기 위하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는 대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얘가 대답하는 게 맞는지도 봐야 돼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으로 문장 속에 사용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나는 숙제를 하기 위하여 내 책을 꺼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뭐뭐 하기 위하여. 나는 숙제를 하기 위해서 책을 꺼냈어. 야, 너 책을 왜 꺼내는데? 숙제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 뭐뭐 하기 위한 이란 뜻일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읽기 위한, 뭐뭐 하기 위한, 12시 된. 몇 시야? 8시야. 어? 벌써 8시? 어우, 숙제하기 위한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 나 7시에 숙제해야 되는데. 어떤 시간이 지나갔다고? 숙제하기 위한 시간이 지나갔다고요. 그래서 하다시가 무슨 시 된 거야, 이거는? 어떤 시 된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뭐 해서는 6가지 질문 중에 뭐뭐 해서란 말이 들어가는 아무 말이나 지어내봐. 뭐뭐하기 뭐뭐 해서란 말이 들어간 조용히 속으로 대답해. 뭐뭐 해서란 대답이 들어간 말. 예를 들어서 나는 숙제를 해서 난 너무 많은 숙제를 해서 피곤하다. 왜 피곤한데? 해서
그래서 뭐뭐 해서란 뜻이 되면 문장 속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됐습니까? 네. 예, 이거는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선생님이 지연이 카톡 쓰나? 네. 예. 어? 뭐야, 너한테 보내줬었네. 그쵸? 네. 됐습니까? 2 뒤에 하다시가 왔을 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네 가지 뜻이 된다는 거. 됐습니까? 네. 처음 하는 게 아니었군. 됐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갑자기 내가 선생님이 뭔 얘기할 거냐. 한번 읽어보세요. I go to school이 무슨 뜻인지 해석은 당연히 되겠지. 여기서 누가 다 부분만 읽어줘. I go. 그 다음 to schoo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 분명히 to에 to 뒤에 뭐 하는 거 뭐 무엇 뭐뭐 하는 거 왜 뭐뭐 해서 뭐뭐 하기 위한 어떤 how 또는 what 뭐뭐 해서 why였는데 이 중에 where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건 왜 where지? school 무슨 뜻이야? 무슨 씨야? 이름 씨. 자, 그래서 여기에 I like to read 할 때 to 하고 I go to school 할 때 to 하고 똑같이 생겼지? 네. 같은 애야? 다른 애야? 다른 애야. 얘는 무슨 씨? 얘를 보고 뭐라고 한다? 얘는 앞제비 씨, 전치사야. 알겠습니까? 얘는 전치사가 아니야. 앞제비 씨가 아니야. 하다시 앞에 to를 중학생이 되면 to 부정사라고 배우는데 그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면 뭐 부정사에 해버리고 뭐 not 하고 뭐 책을 안 읽었다는 얘기인가 이러기 때문에 내가 부정사란 말 별로 안 좋아하고 to 뒤에 어떤 것이 오는 거하고 to 뒤에 뭐뭐 하다가 오는 to는 서로 완전 달라. 골치 아픈 거 to 뒤에 하다시가 왔을 때는 뜻이 네 가지 뭐뭐 순서대로 뭐 뭐뭐 하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뭐뭐를 해서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고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이 된다. 네. 됐습니까? 아, 그래서 간단하게 다른 거 보여줄게. 간단하게. 와, 내가 한 거다. 뉴스페이퍼가 뭔지 알지? 네. 뉴스페이퍼가 뭔지 알지? 신문이지. 자, 읽어봐. I went to read the newspaper. 이게 어떻게 went냐? 이게 아. went지. 아. I want to read the newspaper. I want to read the newspaper.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I. 자, 여기에 선생님 전부 다 뭐 들어있는 문장이야? To read the newspaper. To read the newspaper. To read the newspaper. To read the newspaper. 근데 여기에 있는 to read the newspaper 뜻이 다 다르다고요. 자, 이건 뭘까? I want 뒤에 있는 to read the newspaper는 뭐가 어울려요? 나는 그 신문을 본다.
이게 어울리죠? 그렇죠. 나는 원한다. 그 신문을 읽는다. 이러죠. 내가 하다시 앞에 투가 붙으면 분명히 뭐뭐 하다가 아니고 내가니 뜻이 된다 했습니다. 뭐 뭐뭐 하는 거,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나는 신문을 읽기를 원한다. 무엇을 원하니? 신문을 읽는 것.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먼저 해볼까? I turn on the light. I turn on the light to read the newspaper. 어, 이거 무슨 뜻이지? Turn on은 배웠을 텐데. 뭐지? Turn on 안 배웠어? 켜다 아니야? 켜다? I turn on the light. 난 전등을 켠대요. I turn on the light. 오케이. 그래서 왜 불 켜는데? 신문 읽기 위하여.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I'm shocked to read. 읽어보세요. I'm shocked to read the newspaper. Shocked가 무슨 뜻일 것 같아? Shocked. 이거 한번 읽어볼까? Shocking news. Shocking news.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Shocking news. Shocking news를 읽고 I am shocked 됐대. I'm shocked. 난 충격받았다. To read the newspaper. 아니 그 신문을 읽고서는 너는 왜 충격받았냐? 어, 나 신문에 있는 그 소식을 읽고 너무 충격받았어. It's time to read the newspaper. 어떤 시간이라고요? 신문 읽을 시간입니다. It's time to read the newspaper. 다 똑같은 to read the newspaper인데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됐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럼 오늘 하다시 무지하게 나오겠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I like to write. I like to write. I like to write. Write의 뜻은 읽다. 아, 그래. 읽다야. 그럼 쓰다. 쓰다. 그러면 to write의 뜻은 쓰는 것. 쓰기 위하여. 쓰기 위하여. 쓰기 위한 뭐뭐 해서 써서. 나는 편지를 써서 행복하다.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행복하다. 왜 행복하다고?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like to listen. I like to listen. I like to listen. To listen의 뜻은 듣는 것. 듣기 위하여. 듣기 위하여. 듣기 위한. 듣기 위한. 들어서. 됐습니까? 나는 그 음악 소리를 들어서 너무 행복해. I'm happy to listen to the music. It's time to listen to music. I turn on the radio. 무슨 뜻이야? I turn on the radio. 나는 라디오를 켠다. To listen to music. 음악을 듣기 위하여. I want to listen to the radio. 난 라디오 듣는 것을 원한다. 됐습니까? I like to talk. I like to talk. I like to talk. I like to draw. I like to draw. I like to draw. Draw. To draw의 뜻은? 그리기 위하여. 그리기 위하. 그리기 위한. 그려서. 그려서. draw의 뜻이 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리다. 면 무슨 시니까? 하다시. 하다시 앞에 to하고 이름 씨 앞에 to하고는 똑같이 생겼지만 아무 상관없는 애라 그랬어. 네.
어디로? 학교로. 네. 전치사 앞 제비시 2 하고 하다시 앞에 2는 다르다 했습니다. 네. I like to color. I like to color. I like to color. 그럼 color의 뜻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는 모양이네. 색칠하다. 색칠하다 라는 뜻도 있고 색깔이란 뜻도 있는데 I like to color 할 때 to color의 뜻은 색칠하다라는 무슨 시라야지 하다시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색칠하는 거 색칠하기 위하여 색칠하기 위한 색칠해서 한번 길어봤자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가 안 돼. 그래서 What do you like? I like to color. 뭐 좋아하니? 색칠하는 거 좋아해. I like to throw. I like to throw. I like to throw. I like to climb. I like to climb. I like to climb.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했고요. 쓰기 시험 틀린 거 맨날 이런 식으로 틀리네. 그치? 단어에 틀린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도 틀린 게 하나가 있네요. 틀리는 게 비슷비슷해 너 가만 보면 알파벳 순서를 틀려놨고